감사합니다. 피타치즈 이렇게라. 언제들하고 이런 건 생활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바삭해. 기름기가 별로 없다. 사장님이 구우실 때 기름을 쫙 빼주더라고요. 되게 담백하고 숙주가 되게 씹히는 게 되게 식감이 좋아. 차슈, 체다치즈, 그다음에 계란. 차슈는 이렇게 차슈 다섯 개가 통으로. 와, 완전 불맛이다 이거. 완전 불짬뽕 나 매니아인데 이즈먼데. 그리고 바로 주문하자마자 거의 5분 안에 나와. 그래가지고 불향이 진짜 세고, 그리고 약간 해물 맛도 되게 세. 짜장으로 딱이야. 맞아, 특히 비 오는 날에 먹어야 돼. 와, 와 이거 완전 시원하다. 완전 중식 우동 그 맛이네. 그냥 맞아 맞아. 울면에 약간 좀 걸쭉 묽은 맛? 중앙 우동 맛. 우와, 너무 맛있다. 진짜 바삭하고 거의 약간 튀김이야 거의. 근데 막 기름 되게 안 먹은 듯한 추로스 느낌 나는 꽈배기. 담백해? 슬라면 맥주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슬라면보다도 나는 살짝 더 매운 것 같아요. 지금 차가운 건데 뜨거운 것도 바로 튀겨서 묻혀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. 이거 바삭해. 나는 솔직히 4,000원이라서 별로 길이 안 나는데 너무 맛있는데? 윤기가 되게 반지르르하고 면이 너무 탱글해. 그리고 짜장 맛이 약간 우리 옛날 짜장 맛?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맛이야. 탕수육. 탕수육 약간 부먹 스타일인데 금방 튀겨주셔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아. 이것 봐, 바삭하게. 너무 맛있어. 고기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.